이 보이스오버는 확인 기능을 확인. 설정을 해도 제스처 기능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시 제스처 기능을 50분. 한번 배울 건데요. 자,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10월 10일 수요일. 밀어서 잠금 해제. 예, 제가 어떤 작동을 했더니 안내 음성이 변경이 되었죠. 화면 잠김. 자, 이거는 제스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가 이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제스처는 여러분들 그 손가락, 이 스마트폰은 내 손에 흐르는 정전기를 통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가볍게 오른쪽으로 쓸어주시면, 이렇게 10월 오른쪽으로 10일 한번 수요일. 쓰면, 네, 밀어서 잠금 해제. 버튼. 다음 항목으로 설정치기. 이동을 버튼. 해요. 그래서 처음 화면 잠김. 화면을 열었을 때 시간이 나오고, 화면 그 잠김. 다음에 도시 날짜가 13분. 나오고, 10월 10일 수요일. 그 다음 밀어서 밀어서 잠금 잠금 해제 해제. 항목이 나오고, 사진 찍기. 사진 버튼. 찍기 화면. 그래서 이 잠금 화면에는 아이폰에는 이네 가지 화면 항목이 잠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 53분. 정말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홈화면으로 가려면, 예, 10월 10일 오른쪽 수요일. 제스처 밀어서 쓰기로 잠금 해제. 해서 밀어서 잠금 해제해서 따닥 이중 탭을 해주셔야 돼요. 메시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홈화면이 열렸거든요.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시 53. 정수라, 14집 쇼윈도에 걸린 스카프. 10월 10일 수요일. 밀어서 잠금 해제. 밀거나 이중 탭. 도서관 폴더, 세계의 응용 프로그램. 네, 화면을 이중 잘하셨어요. 탭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중탭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터치하는 것은 그냥 탭이라고 하고요. 두번 터치하는 것을 이중탭이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예, 보이스오버 기능에서는 이렇게 한 손가락 쓸기와 이중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조금 전에 오른쪽 쓸기를 캘린더, 배웠잖아요. 10월 10일 수요일. 자, 오른쪽으로 사진, 이렇게 한번 한 카메라, 손가락으로 쓸어줄 적마다, 스튜디오, 예, CCTV 성경 찬송, 날씨, 생활 정보 폴더, 다음 언어 응용 항목으로 프로그램, 이동을 하고 에너지 앤 컨설팅, 있죠. 외계의 응용 프로그램, 근데 에너지 앤 나는 컨설팅, 조금 변경 기준 전 표시, 항목으로 가고 싶다. 변경은 이중 그럴 탭하십시오. 때는 반대로 왼쪽으로 날씨, 쓸어주시면 돼요. 지도, 비디오, 방송 폴더, 8개의 응용 카메라,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폴더, 4개의 응용 프로그램, 생활 정보 폴더, 8개의 응용 프로그램, CCTV 성경 찬송, 이렇게 변경은 이중 탭하십시오. 아이폰에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즘에 혹시 어플, 뭐 어플리케이션, 또 앱,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네, 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스마트폰에는 이런 아이콘들을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고 어플,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사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와 있는데요. 캘린더, 10월 나는 10일 수요일, 메시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보이스오버 음성 소리를 의지해서 이한 손가락 쓸기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스처 기능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 쓸기는 캘린더, 사진, 생활 정보 폴더, 8개의 응용 프로그램, 다음 항목으로 엔터테인먼트 이동하는 폴더,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 사진, 왼쪽 쓸기는 캘린더, 메시지, 이전 항목 생활 정보 폴더, 이동이에요. 8개의 응용 프로그램, 자, CCTV 성경 찬송, 그런데 제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손을 가만히 이용해서 모르고 홈화면을 한번 이렇게 날씨, 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날씨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제가 손가락을 한번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탭했을 때는 그 항목이 선택이 돼서 그 항목을 읽어줘요. 그리고 제가 이 날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중 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손가락으로 날씨, 현재 날씨, 서울, 현재 날씨, 서울, 최고 섭씨 21도, 최저 섭씨 9도, 시간별 날씨 사용 가능. 네, 스마트폰이 현재 날씨를 지금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씨 정보를 듣고 싶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중 탭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이 날씨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시 종료하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프로그램 종료할 때는 홈홈 버튼을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날씨. 네. 우리가 오른쪽 쓸기, 왼쪽 쓸기, 그리고 한번 탭, 그다음에 이중 탭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제스처 기능이 한 손가락 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네 손가락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와, 그렇게나 많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이 기능 배우고 깜짝 놀랐는데요. 먼저 이제 한 손가락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는 거고 두 손가락으로 작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두 손가락은 쓸기보다는 탭 기능이 많이 써요. 먼저 제가 이제 두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한번 쓸어 보겠습니다. 캘린더 10월 10일 수요일 사진 카메라 비디오 지도 네. 선생님 혹시 느껴지신 거 있으세요? 저게 어떻게 연속으로 읽어주네요? 그렇죠. 좀 빠르게 읽어주죠. 네. 제가 한 손가락으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시면 자동 읽기 기능이 실행이 돼요. 순차적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손가락을 쓸 필요가 없겠죠. 아, 정말 간편하군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치에 왔을 때는 두 손가락 한번 탭을 해주시면 그 상태에서 멈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메시지, 캘린더, 10월 10일 수요일, 사진, 카메라, 비디오, 지도, 날씨. 예, 제가 지금 메모라고 나오려고 할 때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20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찾아가려면 만약에 그 항목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15번 이상을 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손가락 쓸기를 하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좀 편리하시고요. 또 지금 현재 내가 메모에서 위치했는데 나는 여기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다. 여기서는 두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면 현재 항목, 조금 전에 멈췄던 항목에서부터 읽어주기 기능을 실행을 해요. 엔진은 왔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한번 탭하면 읽어주던 항목을 멈출 때, 그리고 두 손가락 이중 탭도 있습니다. 한 손가락 이중 탭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열기할 때 저희가 썼었죠. 자, 두 손가락으로 이중 탭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아왔던 이 소명의식을 어떻게 음악이 나오네요. 네, 목소리가 들렸죠. 예. 정말 센스가 넘치세요. 지금 제가 음악을 듣고 싶거나 팟캐스트, 방송 다시 듣기 하고 싶을 때 음악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지 않고 두 손가락 이중 탭만으로도 그 좋아하는 음악이나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기능은 보이스오버에만 있는 건가요? 보이스오버 기능에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두 손가락 이중 탭은 음악 듣기라든가 방송 듣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해요. 먼저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 정한인들은 이렇게 밀어서 잠금해제를 해서 주로 받거든요.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두 손가락 이중탭만 하시면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또 전화를 통화가 끝나고 나서 종료하실 때도 두 손가락 이중탭 따닥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음성 메모라고 해서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이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거 녹음하실 때도 두 손가락 이중 탭으로 음성 녹음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음성 녹음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두 손가락은 이중 탭까지 제일 많이 쓰고요. 두 손가락 삼중 탭도 있어요. 근데 이거 탭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천천히 세 번을 탭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세 번 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음성으로 따다닥 저는 조금 천천히 눌러졌나 봐요. 좀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따다닥 항목 선택하면 20개의 항목 검색 필드 두 손가락 3중 탭을 하시게 되면 항목 선택 화면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 모양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갈 수 있는 검색 필드가 뜹니다. 그래서 항목 선택 화면 그리고 항목 선택 화면 20 항목 네. 선택 화면 20 머리말 네. 지금 항목 선택 화면 20 머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이스오버 기능에서 머리말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항목 선택 화면에 지금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 화면에다가 꼭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페이지별로 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관련된 어플을 10개, 이 페이지에는 뭐 독서랑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뭐 20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는 20개의 어플이 다 꽉 차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검색 필드. 검색 필드에서 내가 만약에 날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한손쓸기 제스처를 통해서 찾아가지 않고 그냥 검색 필드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중 탭을에서 검색 필드 편집 중입니다. 네, 검색 필드 편집 중입니다 하면서 키패드가 나타나요. 한글 키패드가. 그러면 제가 니은 날 날짜만 입력을 해도요. 그 아랫부분에 날로 시작되는 네, 단어가 배치가 돼요. 다행히 날씨 날로 시작하는 이름은 하나만 있네요. 날씨. 그래서 날씨라는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요걸 또 이중 탭 하셔서 날씨를 바로 찾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 전맹인 선생님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렇지만 저시력자 선생님들한테는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문지르기 기능이라고, 그 기능은 한 손으로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문지르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제가 두 손가락을 문질러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선생님 한번 문질러 보시겠어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네. 그런데요, 이 문지르기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가 이 설정이란 메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 메뉴 다음 단계, 그래서 일반 항목에서 또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제가 정보, 정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뭔가를 확인을 하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려면 다시 이 제스처를 이용해서 찾아가셔가지고 일반으로 가시기도 하고 뒤로도 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두 손가락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일반 설정, 예, 이렇게 이전 항목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재밌는 기능이네요. 네, 이 기능 너무 재밌고요.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